네, 앵커리포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의 걱정거리는 수급에서 시작해서 수급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 수급이라는 흐름, 여러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우리 주식시장 내 가장 강한 매수의 중심이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원화 강세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영 시원찮 시원 어 시원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팔지만 않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좀 중립 이하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은 지금 이 공모 시장에서 대여급의 신규 상장이 같이 겹쳐지면서 여기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 이거 본거 잘못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종목들은 상장 이후에 계속 거래가 될 거고요. 주식 시장도 계속 될 거고, IPO, 공모 시장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과연 이제 IPO 시장 끝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시장 모두 IPO 시장이 올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자, 먼저 함께 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테슬라가요, 올해로 10주년을, 상장 1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났는데, 자, 테슬라의 나스닥, 오프닝 벨을 울릴 때, 땡땡땡 울릴 때, 참, 앨런 머스크 표정이 너무 좋네요. 주변에 그 분들도 그렇고요. 투자자인가요? 2010년 상장 당시 테슬라의 공모 가격이 17달러였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시초가가 23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지금 5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2000달러 이상이 된 상황에서 100배 올랐죠? 예.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테슬라입니다. 그때 당시 테슬라가 2010년에 됐는데, 일단, 많은 것들의 요건이 완화된 그런 상황에서 상장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니, 분기 최고의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시장 예상치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거의 10조 원 가까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 9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푹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주나 혹은 IPO 시장에서 상장할 때의 움직임을 보다 활발하게 됐던 하나의 미국의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잡스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자꾸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서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2012년, 그러니까 2010년에 테슬라가 상장이 됐고요. 2012년에 잡스법이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 쪽에서 이렇게 서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잡스법이 지금 현재 발효가 되면서 좀더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2008년이었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IPO 시장이 굉장히 죽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더 보다 활발하게 진행해, 자금 조달의 방법은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뤄졌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IPO 시장에서의 상장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이 기업이 발효가 됐고, 이후에 꾸준하게 상장이 되면서 2014년에는 280개 이상의 기업 상장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잡스법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스냅챗.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페이스북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 스냅챗을 만든 스냅이라는 기업이 잡스법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10억 달러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상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스냅챗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1초하고 10초 사이에 내가 쓴 메모를 삭제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서 10대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SNS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 역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지금도 이렇게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이 굉장히
굉장히 용해지면서 벤처 기업이나 그리고 스타트업 쪽의 자금 조달이 IPO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와디즈 자체가 뭐 IPO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킥스타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이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것은요,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펀딩을 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뭐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최근이나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IPO 시장이 활발했었던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장주 중심의 증시가 됐을 때 IPO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얘기고요.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러한 시장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 IT 버블 기간 내 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주식시장의 흐름과 IPO의 시장의 관심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시장이 조금 멈칫하게 되면 IPO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 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이런 IPO를 통해서 성장주 중심의 증시에서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죠. 성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IPO 관련 ETF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IPO란 ETF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FPX라고 해서 이 기업 역시 이 ETF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올해의 IPO 시장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역급의 지금 현재 기업들이 무려 3기업이나 나왔습니다. 대역급이라는 기준이 원래 공모자금 1조 원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번에 3기업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모두 1조 이상이 된 거는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근처잖아요. 대역급이 거의 2017년 이후 2년 만에 3년 만에 지금 나온 것으로 나오면서 IPO 시장의 규모 굉장히 커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이 모두 상장된 이후에는 굉장히 버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다. 유동성 풍부하니까 아직까지도 좀 더 지켜볼 만하다. 끝물이다. 아니면 후폭풍이 너무 많이 한다. 공모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역급의 어떤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움츠러들게 되면, 증시가 움츠러들게 되면 이런 기업에 대한 높은 밸류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일단 조금 며칠 정도 전에 주가 흐름을 표시를 해둔 건데, 대체적으로 공모가 이상에서 훅 올라와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좀 조정의 양상이 보이면서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대역급의 신규 상장이 많았던 것이 또 201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오렌지라이프, 넷마블이 이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들의 흐름은 어땠느냐? 정말 미친듯이 폭락을 했느냐, 뭐 공모가 이후로 하회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세 기업의 흐름이 어떤 기업은 공모가 근처에서 여전히 오르지 못한 종목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그 공모가 이상의 움직임에서 잘 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이후에는요, 그 기업의 가치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재확인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어차피 정답이지만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앞서서 이번 올해에 들어섰던 대역급의 기업들의 흐름은
현재 진행형이고 많은 노이즈도 발생할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그 첫 시험대에 올라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IPO는 이제 끝난 걸까요?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IPO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이 많이 되는 달이 있습니다. 11월입니다. 오히려 11월 달에 지금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더 많고요. 이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급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그 주가의 흐름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후에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밸류를 얼만큼 받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성장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은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IPO 공모주를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고요.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증시에서의 IPO 전략과,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전략과, 자 이제부터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장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IPO 기업들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자, 여기서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